그러면 이제 싸우신 적은 없어요, 진짜로?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아. 기억나나? 그 사건 회의할 때 이제 조금 있어. 충돌하면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럴 수 있지. 근데 사건 회의는요 치열하게 해요. 네네. 원래. 아, 그러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. 뭐 이런 거 안 해. 그럼요. 그럼 잘못하면 역살 잡을 수도 있어. 진짜로. 그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. 서로 좋은 방향으로 그냥 합의를 보게 돼. 아, 그렇겠네요. 맞아요. 아, 그러면 좀 아닌 걸 찾아. 맞아, 싸우셨겠네요.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싸우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. 싸우는 건 우리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 저는 기억에 싸웠다는 생각은 기억은 없는데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계속 물러서지 않고 주장을 하니까 싸운 것처럼 보일 수는 있죠. 근데 그게 건강하고 올바른 현장이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야 사건은 그 접점이 나올 때까지 이틀 3일씩 하는 거예요. 혹시 이제 서로에게 이제 좀 아무래도 높이 사는 점, 배울 점이나 그런 거 혹시 있다면 한번 좀. 혹시 뭐. 에이 또. 아, 나 요거는 순간 좀 기대했어요. 약간 아, 뭘 얘기하실까. 신현준, 신현준 정준호 느낌 약간. 네, 지금 그러니까 약간 신현준 나죠. 정준호. 정준호 느낌 아유. 나죠. 억지로 꼽아낸다면. 아유, 저는 억지로가 아니라 저는 예. 늘 이룡이를 보고 배워요. 이룡이를 보고 배워왔고. 네. 우선은 한 길을 계속 걸어왔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정말. 네. 처음 순경으로 경찰관 시작을 저 같아요. 89년. 89년 처음 같이 경찰관을 시작했거든요. 근데 저는 오래 못 버티고 결국 그만두고 이제 교수가 됐다가 직업이 벌써 한 8~9개 좀 바뀌었거든요. 꾸준하게 끝까지 못 해왔다는 거죠. 근데 이동희는 끝까지 버텨서 뽑아내고. 예, 예. 너무 좀 배울 게 많다. 근데 사실 그거는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. 아니 이게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예, 예. 내가 배우고 전공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아 이걸 내가 잘하는 거구나를 그렇지. 깨닫고 아, 막 재미가 붙어 가는데 여러 난관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럼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놓칠 수는 없어. 그래서 이제 끝까지 걸어가는 거지.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러면 우리 최 교수님 좀 배울 만. 억지로 좀 끌어내고 억지로 굳이 꼽자면 아직 시간 남아 있으니까 아니 솔직히 진짜 진심으로 얘기한다면 네. 배울 점이 되게 많아요. 왜냐면 그 이름 뭐더라? 까먹었어. 억지로 꺼지면 했다 까먹었어. 아 분명히 서로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끝나기 전까지 얘기하시면 여기에 네. 저희가 갖다 붙일게요. 네. 아 근데 이거 진짜 농담이고 네. 진짜 배울 게 많아요. 무슨 일이 있으면 잘 봤어. 야, 재밌더라 힘내 뭐 이런 거 섬세하구나. 그런 게 없으면 네. 버티질 못해요. 아, 그렇겠네. 그렇네.